워터 어필이 여기 어쨌든 가는 데가 거기에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막시무스 대회가 있다고 해서 안성에 왔습니다. 선수들이 8시에 출발을 하면 여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어떻게 촬영할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무 막 이렇게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 올라오는데 시간 꽤 걸리겠다. 좀 실력 안 되면 한 시간도 여기서 가겠는데요? 야. 그래도 날씨가 다행이다. 아직은 안 더워서. 와, 여기서부터 경사가 세지네. 와, 습도 때문에 쉽지 않겠다. 자,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이제 저쪽 그룹이 이 띠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되지. 이탈이구나. 여기 와서 한번 멈추고 여기 와서 멈추고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 피벗턴으로 잘 해야 되겠네. 여기다 일단 장비 좀 설치하고. 한강산. 계곡 어필. 아!
저기도 장난 아니네. 올라가야지. 예,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됐지? 앞에 돌 때문에 그냥 돌. 앞에 돌 저 치워야 되겠다. 조그만한 거. 빨리 지나가야 나도 가는데.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촬영은 이제 끝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곡. 계곡이고. 지금 막시무스 대회 경기 초반인데 이 계곡이 미끄러워서 지금 여기서 벌써 경기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됐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30분 정도 만에 왔지만 지금 30분 만에 한 30m 이동했나? 지금 1등 선수가 저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계곡이 미끄러워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계곡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물이 조금밖에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건지. 여기도 상당히 지금 길이 가팔라요. 이 형 화이팅!
와, 근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아까 저기 첫 번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빨리 온 거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쉽게 올라가네, 쉽게. 할 줄 알아요. 뭐 때문에 시간대? 안 돼가지고, 오늘 안 돼가지고. 등나무, 등나무 형님. 성현이가 더 먼저 왔어? 자, 여기 어필. 와, 지금 한 명 지나갔다고, 한 명? 쉽지 않네. 광산이 어디 있어요? 아, 아직 안 왔나? 와, 여기 한 명. 어필 한 명 지나. 와, 비 왔으면 완전 여기 아예 안 되겠네, 아예. 비가. 보기만 해도. 예, 4일 전에 왔는데도 이 정도면. 여기 헬멧 쓰고 예, 있는 분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가면 예. 한 번에 올라가요. 어, 거기까지만 가면. 예. 근데 예. 지금 거기 밑에가 지금 여기 어필 저 위에까지 한 번에 통과를 못하면 갈 수가 없대요. 아, 지금 여기 경사가 액션캠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상당히 셉니다. 근데 요번 주에 비가 와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선수분만 지금 한 분만 한 번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지금 페널티 먹고 딴 데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한 계속 어필을 치고 있는데 체력 낭비가 심하니까 여기 올라오는 선수들도 이제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볼게. 자, 상식이 형님. 역시 쉽지가 않아요, 여기 코스가. 상식이 형님. 자, 1차 계곡에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다가 플래시가, 나무에 걸어놓은 플래시가, 아, 오늘 클램프를 가져왔는데 닭발을 안 갖고 와가지고 플래시를 나무까지 사이에다 걸어놨는데 한 선수가 이제 또 나무 쪽으로 하필 가가지고 나무를 치는 바람에 아까 그 비탈진 계곡 오르막길에서 어필해서 지금 온몸으로 굴렀습니다. 온몸으로 굴러가지고 뭐 지금 바지, 뭐 신발, 옷, 다행히 카메라 목에 메고 있었는데 카메라는 뭐 멀쩡하고 중심 잘 잡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데 조금 까지고 이랬어. 이게 희한하게 꼭 플래시를 달아놓으면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리고 AA 배터리가 다 지금 산속에 어디 흙속에 지금 파묻혀가지고 플래시가 떨어지는 순간에 아마 다 떨어진 것 같아. 1차 계곡에서는 지금 철수를 하고 이제 피니시 쪽으로 가서, 중간에 계곡이 많은데 거기는 걸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걸어서 가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원점에서 피니시 쪽으로 가는 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저 어디 있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아, 그래서 아예 이 코스를 그냥 페널티 받고.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왔어요. 아, 올라갔다 다시 코스에 이렇게 내려와요? 네, 내려와요. 1등이신 거예요 지금? 네? 1등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에 다 갔어요. 많이 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 슬슬 오시길래 그냥 RT 하고 그냥 가시는 줄 알고. 화이팅 화이팅! 네. 아, 그래요? 탈진 될 수는 있겠죠. 여름이니까.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천천히 오시니까 선수면은 원래 힘을 내서 막 내리막길도 확 달려야 되는데 이게. 저희 이쪽으로 가요. 네. 아, 자, 여기는 헬 지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피니시가 있고 헬이라고. 여기도 완전 지옥 같은 코스가 있는데 중간은 저희가 도보로 도저히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차로 바로 피니시 쪽으로 왔고요. 여기도 쉽지 않아서 아마 엄청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아, 너무 덥다. 아까 다행히 넘어진 거는 상처가 가로가 아니어서 세로로 살짝 쓸려가지고 피가 살짝 났는데 괜찮아. 나머지는. 아, 여기는 피니시 근처 포인트고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포인트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엄청 사 먹었네. 네, 폴라포 꽝꽝 얼려서 갖고 와가지고. 예, 네, 좀. 아, 세 명 방금 전에 지나간 게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나 보네. 아, 일로 또 계속 어필해서 올라가는 거야? 비비는 구간인데. 네. 쉽지 않은데 지금 저기 영호하고 세 명이서 움직여서 아마. 네. 땡기면. 아, 이쪽 사선으로 올라와서 절로 올라간다고요? 지금 일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절로 한 바퀴 돌아서 계곡 타고 돌아서 절로. 네. 갔다가. 네. 이제 여기서 옆으로 가면. 네. 피니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여기서 좀 찍다가 피니시로. 그래, 그러려고. 저쪽 헬2 표시해 놓은 데 너무 멀어서 지금 체력이 방전 직전. 아, 여기 시원하다. 바람 분다. 계곡에서 올라오네. 와, 여기도 경사가 만만치 않네. 아씨, 아까처럼 또 굴러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립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들어와? 계속 원점을 안 오잖아, 여기 안 오잖아.
원래 어필인데 어필은 네. 다칠 것 같아서 어필 삭제시키고 아, 직접 비비는 구간으로 오게끔 만들고 아,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원래 저쪽 어필로 치고 올라가요. 네. 그러면 여기 나무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 여기 길이 다 나이 있어 그러니까 사선으로 약간 가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지그재그. 네, 지그재그. 저 띠방 쳐놓은 데가 네. 좀 힘들어요. 어, 파여 있어가지고 골이 심해갖고. 아, 골이. 여기 좀 아래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와 여기도 경사 심하다. 여기 길이 나서 안 힘들고 여기가 좀 먹같아. 야 여기 센네 센데 피벗이네. 이쪽이 어필이고요. 이쪽이 피벗이고. 그러니까 어필 치면은 그냥 쳐도 되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돌 있는 데까지. 네. 그 옆으로 이렇게 오면. 어. 오이. 근데 돌이 많이 박혀 있어갖고 다칠까봐. 삭제시켜. 좀 있어 금방 올라오. 계곡하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온 핸들 커피 냉커피 있는데 종이 냉커피 잠깐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송현 씨 초반에 계곡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앞에 막 막혀 있는데 또 계곡 엄청 비비우니까 야, 대단하다는데 협동해서 오는 수밖에 없다 진짜. 혼자서 도저히 못 가. 말형님, 철형님 혼자 올렸다고? 형님만 자력으로 혼자 올린 거. 와. 대단해요. 형님도 안 남았냐? 네, 다 녹았어. 요즘에 많이 탔어요? 많이 못 탔죠. 대단. 전화를 안 받아. 막 지나자. 촬영하려면 밥을 못 먹으니까 이런 거라도 먹어요. 자, 아, 조금 쉬고 있으니까 또 다음 선수 임광사.
땡겨 나갔어요. 혼자서 아니. 어이 많이 왔네 근데 한꺼번에. 세 대. 거의 안 됐어. 많이 안 됐어. 얼마 안 됐고 세 대. 서로 도와주고 와야 돼.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지그재그로. 빨리 왔네? 빨리 왔어. 아, 몸살 나겠어, 몸살.
여기 무조건 서로 끌어주고 가야 돼. 1, 2, 3등도 다 그렇게 갔어. 체력이 안 돼. 혼자서 못 가. 구댕이 때문에. 끝났네. 역시나 예상대로 걸어놓으면 꼭 거기를 치게 돼 있어. 그게 나아요. 서로 땡겨주고 땡기는 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상식 형님 차라리 아, 상식 형님 어. 올리고 끌어달라고 하세요. 아니 혈압 올라서 안 되겠다. 하! 안녕하세요. 내원아 그 나무를 땡겨도 땡기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요? 어. 어. 그리고 혈압을 갈 수 있어. 끌고 오니까 힘을 빡 쓰니까 아니 애가 타고 가는 건 괜찮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땡길 때 힘 주면서 예, 머리에 혈압이 괜히 예, 무리할 필요 없어. 쉬엄쉬엄 타세요.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다감을 올라오잖아. 어쩔 수 없어. 나 돈을 엄청 빠졌어. 아, 누군가 했네. 현준 씨구나. 아, 진짜. 오셨네요. 우리 턱까지 시켜. 등산만 한 2시간 반 한 것 같은데, 에이, 오늘. 저 밑에서 계속 걸어왔으니까. 여기 포토그래퍼라고 하나 있어야지. 여기 와서 찍으세요. 여기 오시면. 여기 와야 조명이 들어가요. 여기 딱 와야. 현준 씨 있는 자리 오면. 형님 점프 끝까지 가야죠. 아 여기 아니 땡기는 것이 예쁘다. 점프 앞에 말고도 저쪽에도 하나 있어. 나 땡기지 않아. 점프 앞에도 같이. 뭐야 또. 아이씨. 첫 번째 계곡에도 많이들 다 퍼졌어. 용일이 형도 거기다 지금 털렸죠. 털린 게 아니라 용일이 같은 경우는 클러치를 막아 깨져가지고 아. 오일이 많이 새버렸어. 깨졌어? 어. 또? 어. 아이고야. 부천보다 조심한 것 같아. 여기는 여기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이에요. 시작. 하드 엔드류. 비유가 안 돼 비유가. 어 아니 소연이 태연이가 있잖아. 비가 안 와서 그나마 이 정도지. 비였으면. 세게 만드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참고로 이거 대회 코스 아니에요. 저희 타는 코스예요. 2박 3일 타? 여기 영상 못 본 거 같은데. 예? 영상 못 본 거 같은데. 저희 여기 자체 게임 해보면 여기 코스 다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호수야 빨리 가자. 가. 아니 혈압이 올라서 안 되겠다. 아 그래? 응. 나 땡겨줘요. 그냥 가지 말고. 나는 아 데리고 가 형님. 대전 투티포티 와리가리라고 이제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 아 진짜 형님 딱 좋아 너는 그냥 뒤로도 그냥 올라갈 거야 뒤로 그냥 올라갈 거야 그만이지 그만이다 형님 이제 가야 돼. 가. 아니 형님 먼저 가. 아니야 가 가. 네. 아니 저는 긴박해도 안 돼. 아니 가. 괜찮다니까 가. 아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 빨리 와, 나 때려줘. 아, 그만요. 뭘 빨리 여기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아, 힘들어. 아, 뿌리 잘라버리고 싶다. 톱을 안 갖고 와서 못 자르고 있네. 씨. 뿌리 자르고 가만 안 내줘. 그냥 죽어버려 그냥. 한 번에 빼버리면 할 것 같은데? 저 절대 못 자르게 하는 건데 내가 왜. 컷오프네, 컷오프. 마지막 컷오프. 서 계셔야지 이제 사진. 복귀하려고 해도 이 올라 사진 찍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내려가야 돼. 네. 여기만 오시면 이제 사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쭉 내려가야 돼. 걱정 마세요. 계곡? 계곡은 별로 안 힘들었어. 응? 어필 힘들었어, 어필.
대고 그냥 투도도도도 하면서 계속 올라왔어요. 없네. 마실 게. 마실 거 있어. 아까 1등 1, 2, 3등 올 때 물 하나도 없어 가지고 다 줘 가지고. 누가요? 와리가리?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현이. 성현이. 아, 성현이랑 영웅. 그다음에 영웅. 아, 역시 변함이 없고. 근데 올 때 다 전부 다 셋이서 끌어 주면서. 아, 서로. 그게 체력이 덜 소비되니까. 나는 독고다이로 왔는데 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이미 체력을 더 많이 빼고 가는 거야. 마지막이네. 컷오프만 안 당하고. 영하 형이 오긴 하는데. 응. 컷오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아까 찍던 곳에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왔더니 여기 1, 2, 3등이. 와, 지금 1시 31분인데 1, 2, 3등 이제 여기 어필이니까 맵을 보면 네, 여기죠. 여기서 이만큼 돌아서 아직 한참 멀었네. 이렇게 돌아서 가야 여기 도착인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아직 한참 멀었네. 발바닥이 지금 물집 잡혀가지고 드러나기 직전인 것 같아서 지금 신발을 벗고 좀 정비를 할까 지금 어쩔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계속 비탈에서 서가지고 힘주고 안 미끄러지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게 땀이랑 같이 살이 밀려가지고 죽을 것 같네. 아, 근데 또 저런 거 보면 또 가만히 있질 못하지 또. 아, 지금 근데 아, 이 엄지 발가락도 바닥이 지금 큰일 났어. 물집 잡힐 것 같은데 지금 1, 2, 3등이 같이 올라가고 있고 와, 여기
여긴 계곡 장난 아니다. 지금 이런 데를 계속 지금 버티고 서 있었더니 발바닥이 지금 벗겨지기 직전이. 마지막 피니시를 위해서 아 등산 오늘 등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엔드류 촬영하면서 안성에서 등산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산림도 이 정도 등산 안 했는데 이제 피니시 가서 마지막 촬영하면 이제 끝. 어. 아까 표시가 저거였네. 아유 힘들어. 피니시 거의 다 왔다. 이제 한 번만 내려갔다 오면 되는데 제일 먼저 온 선수가 영우. 아우 엄청 힘들지. 삭하네요.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끝인가? 아, 내려가면 잡이나. 피니시 아니죠? 피니시 아니야.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 얼음물 있어요? 아 물 아까 내려가셨나? 안 받았어? 다 먹었어. 아니 여기 밑에 누가? 물 없을 텐데. 소금. 왔다. 와, 만주. 잘했다. 잘했어. 여기까지 왔으면 만주에 만주. 오늘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을 망가뜨리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막시무스 촬영을 마쳤고요. 집에 일찍 왔습니다. 이제 짐 정리하는 것만 남았네. 와 먼지 봐. 산에서 8시간 동안 14,000 걸음을 걸었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